안녕하세요. 이청용입니다. 여기 영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의 집을 지금부터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용을 만난다. 언제? Right now! 여기가 저의 신발장이고요. 이제 이쪽에 다침실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은 오락기도 있습니다. 다용도실. 여기가 제가 밥을 먹는 주방이고요. 집이 아직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필요한 것만 다 있는 상태예요. 이것으로 저희 집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사상 최초 이청용이 직접 말하는 볼턴 이야기, 그의 슬기로운 영국 생활이 공개된다. 프리미어리그라고 해서 물론 축구만 하고 사는 것은 아니다. 잉글랜드식 축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있다. 트리션. 경기가 있는 날을 제외하고 이청용은 일주일에 세 번 이곳을 찾는다. 영어를 쓰고 사전을 찾고 영어로 말하고 심지어 직접 보여주기까지 참 열심히 한다. 저는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여러 나라의 국적을 가진 이렇게 사람들하고 만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분 좋고, 모든 이렇게 학생들이 다 잘해줘가지고요, 굉장히 기분 좋게 학교 생활하고 있어요. 네, 뭐 없는데. 옆에 사람한테 네, 뭐.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네? 딱 보면 뭐라고 인사하는 거 보고 있어요? 오랜만에 만났다고. 네. 영어로. Hello, hello. 영어는 너무 어려우니까요. 아직 영어 실력은 서툴지만 친구들에게는 인기가 많은 이청용. Is he good looking? Yeah. Handsome? I like him. But sorry, because last week I looking for TV. He's not playing good the football because he have 5-0. Really? Oh my God! I'm looking for Lily. No! I talk to my friends. Oh, look my best friend Lee. He's not happy to see Lee there. Sometimes I'm sad he's not in here. I will always he's in class. Does he sleep in class? No, but sometimes a little bit look tired. Yeah, he's a good student, really good student. It's a good class in general. They all support each other, and there's a very good atmosphere. And he's a good addition to the class, yeah. I think he needs to be reading, make sure he's listening to the news, maybe put subtitles on when the news comes on, and make sure he's reading some English every day. No matter how little, just a little bit of English every day will help him. Yeah. And come to the class on time. Thank you, teacher. You're welcome. 설마 다 알아들었을까요? 축구하랴 공부하랴 이청용 선수 힘들기도 하겠다. 영어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축구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축구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영어는 어려워요. 네. 모든 게 낯설기만 한 영국 생활. 하지만 그리 외롭거나 지루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아하, 분위기를 보아하니 게임을 하는 건지 진짜 축구를 하는 건지 모를 정도? 아유, 그렇게 재밌어요. 예, 실전에도 도움이 돼요? 그냥 상황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장면들이 경기에서 나오는 때도 많아가지고. 박지성 선수랑 해봤어요? 제가 졌어요. 두 번 이기고 세 번 졌어요. 박지성 선수보다 더 잘하는 선수 있어? 오범석 선수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담당 PD와의 승부에서 이긴 이청용. 다음날 진짜 한판 승부를 펼치기로 했는데.
들어간 거 아니었어요? 아, 오늘 밥 뭐 먹지? 아, 비싼 거 먹어야겠다. PD님 딱 걸렸습니다. 이청용 선수 축구 게임 덕분에 오랜만에 외식한다. 말 그대로 비싸 보이는 음식들. 그럼 평소 그는 식사를 어떻게 해결할까? 저요? 외식 거의 안 하는 편이에요. 안 하는 편이에요. 한 끼를 먹어도 한식으로 제대로 먹는다는 이청용. 요리할 시간이 어디 있을까 싶었더니만 이게 다 매니저 덕분이랍니다. 네. 어땠어요, 나? 요리 잘하세요. 네. 요리 잘하셔가지고요. 뭐 라면 먹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때까지 해준 게 제일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제일 맛있던 건 오징어 덮밥 제일 맛있었어요. 아, 진짜? 네. 아우 진짜 훈남이세요. 여기 와서 먹었던 게 제일 맛있는. 저는 여기 형이 해준 오징어 덮밥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네. 얼마나 맛있길래 나도 먹어보고 싶다. 그럼 이청용 선수의 요리 실력은? 그냥 찌개 같은 거 끓여봤는데요. 맛이. 맛이요? 매일 드셨어요? 어제 김치찌개 먹었는데. 그럼. 좋은 사람들과 함께한 이청용의 푸짐했던 하루가 또 이렇게 지나간다. 많이 넘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정신없이 지나간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막상 뛰어보니까 그 템포에 적응할 수 있고 또 한국과 템포 면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서는 카메라를 좀 낮게 잡고 좀 그런 부분이 TV로 보실 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요. 제가 공을 잡았을 때 앞에 수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아 이건 한 번에 못 때리겠다 하고서 잡아놨는데 그 트래핑이 어떻게 잘 돼가지고 다 때리고 머리 잡아 땡기고 그랬는데도 싫지 않더라고요. 첫 골 딱 내니까 기분 좋았어요. 기분 좋았는데 아까 PD님하고 이닝 그래서 이겼을 때보다 별로였던 것 같아요. 부담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재밌어요. 이거 생활하는 게 재밌고 또 축구 선수로서 프리미어리그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항상 그렇지만 어느 정도 또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하고 있어요. 자신의 꿈과 미래를 오로지 축구에 바친 21살의 청년. 한없이 여려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 무엇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이 숨어있다. 그것이 바로 그를 인생 최고의 무대로 이끈 힘이기도 하다. 그런 그에게 축구란 과연 무엇일까? 저에게 축구란 즐거움을 주는 엔돌핀 같은 그런 존재죠. 그의 축구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아, 좋은 얼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기에 나온 거 같아. 네, 안녕하세요. 이청용입니다. 아, 좋다.